제네시스. 현대차 브랜드의 고급 브랜드다. 지난 2008년 그들이 내놓은 첫 차의 이름이 제네시스였다. 2세대 제네시스도 모델명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모델명 제네시스, 제너시스가 브랜드명이 되면서 중형 세단 제네시스에게 G80, 에쿠스 후수 등 EQ900이란 모델명이 부여된다. 제네시스의 시작점. 그것이 G80, 제네시스 BH, 이어다. 그리고 그 역사적 모델이 3세대에 이르고 있다. 상상해보자. 제네시스 BH, 웃음부터 나온다. 현대차 그룹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부족한 기술 안에서 무엇을 얼마나 짜넣었겠는가? 냉정히 말하면 한국형 고급차였다. 사체는 허술했다. 뭔가 텅 빈 느낌?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등과 경쟁한다지만 공간을 내세울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미국 매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당시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시기다. 자연스레 그들의 자본에 의존하던 미국 미디어 시장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구세주로 등장한다. 지금도 현대차 미국 법인은 매체들을 꽉 쥐고 있다. 여담이나 미국에서 G80이나 GB80이 올해 이 차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건 현대차 그룹의 능력이다. 제네시스 2세대 DH가 나왔다. 부실하던 골다공증 차체가 좋아진다. 그러나 견고함이 아닌 딱딱한 느낌이다. 유연성보다 돌덩이 같은 그래서인지 무게도 무거웠다. 부족한 감성을 채웠지만 대신 무게가 발목을 잡았다. 차의 움직임이 둔했고 실주행 연비도 좋지 못했다. 그래도 1세대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이뤘다. 이제 3세대다. 디자인은 G90과 닮았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다. 중앙을 장식한 대형 크레스트 그릴, 다만 형상이 멋진 편은 아니다. 그러나 멀리서 봐도 제네시스임을 알게 해준다. 존재감이 분명하다는 것. 두 줄로 구성된 헤드램프도 제네시스 모델들의 공통적 개성이다. 공기를 비꾸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메쉬 타입으로 처리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최적화된 온도 제어를 돕는 액티브 셔터 그릴은 없다. 비에이치와 승차감에서 분명한 만족감을 줬다. 그래서 좋다. 측면 라인은 독특하다. 아우디 A7처럼 패스트백 느낌도 난다. 뒤로 갈수록 밑으로 깔리는 캐릭터 라인도 특징이다. 사이드 가니시도 헤드램프처럼 이줄로 완성해 통일성을 갖게 했다. 휠은 조금 밋밋하다. 중앙 부문 향이 화려한 느낌을 줬지만 스포크 면적이 넓어 심심하다. 테스트카에는 20인치 휠과 피렐리 올시즌 타이어가 사용됐다. 후면은 먼저 나온 GB80을 연상시킨다. 이줄 램프, 그릴 형상을 닮은 머플러도 개성있다. 직선을 테마로 한 느낌이지만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적당히 넣어 세련미를 높였다.
사륜 구동 모델을 알리는 AWD 로고를 넣었는데 AWD인지 4WD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세단에 4WD를 쓸 일이 없으니 당연히 AWD겠지만 디자인이 애매하다. 예전 제네시스는 자사 사륜 구동 시스템 트랙의 우수성을 알리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아우디 쿼트로처럼 이를 브랜드화 시키지 못하고 그냥 AWD로 바꿔버렸다. 현대차의 것을 AWD로 표기하고 제네시스를 트랙으로 인식시키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예전 G82 휠이 LED 조명을 달아 휠이 회전차를 보여주는 등 부가적인 마케팅 노력이 허사가 된 느낌이다. 이래서 전략이 없다는 얘기도 듣는다. 도어를 연다. 제법 묵직하다. 여백의 미를 테마로 했다는 인테리어. 실내가 좁아 보이는 단점도 있지만 안정감을 만든다는 장점도 있다. 도어 트림을 보자. 소재부터 마무리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 눈에 띄지 않는 도어 포켓 플라스틱의 마감까지 완성도가 좋다. 수입차들은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계기판, 센터패시아 모두 대형 디스플레이를 쓴다. 벤츠처럼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방법이 좋았을 것 같다. 센터패시아 상단 디스플레이는 큰 사이즈 14. 5인데 다소 멀게 있어 터치할 때 불편하다. 패널의 화질이나 밝기는 좋다. 베젤도 얇아 시각적 만족도가 높다. 계기판에 입체 기능도 넣었다. G70에서 선보인 것으로 마치 3D로 만들어진 계기판 같다. 오래전 넥서스 SC300 내수명 소화라 이 입체 계기판을 썼는데 지금은 평면 디스플레이에서 3D 효과를 내준다. 그러나 화면 떨림이나 깜빡이는 게 보인다. 부분적으로 흐릿하게 보여 쓰임새가 많지는 않겠다. 하지만 기능을 끄면 되니 문제는 아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드, 크기가 커졌다. 필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표출해줘서 좋다. 다양한 정보를 갖춘 내비게이션 연동 기능은 타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현대차 그룹의 장점이다. 또한 이번 모델에 쓰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눈길을 끄는데 지금 당장의 쓰임새보다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쓰임새가 적은 이유? 운전을 하다 중앙 모니터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엔 이것이 허드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시트는 편하다. 팽팽하게 당겨서 입힌 가죽 시트. 적당한 단단함이 좋다. 시트 추천 기능도 있는데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이상적인 자세를 찾아주지는 않는다. 은 허리에 부담이 적은 자세를 추천하는 것으로 안전 운전을 위한 자세 추천은 아니다. 그래도 벤츠 일부 모델처럼 시트의 움직임으로 장거리 운전 때 긴장감을 풀어주는 기능을 넣었다. 우드 트림이 보인다. 질감이 좋다. 원목이다. 물론 이를 원할 경우 3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지만 고급차 느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실내를 구성한 소재, 바느질, 박음질의 균일도, 단차 등 조립품질이 좋다. 나파 가죽은 물론 메탈 소재, 플라스틱조차 고급화된 느낌을 준다. 특히나 본사 시승차인 만큼 더욱 꼼꼼한 품질 검사 및 보완을 거쳤을 것이다. 인터페이스도 달라졌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버튼 배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새로워졌다. 그러나 현대차 그룹의 자랑인 간결한 구성은 아니다. 늘어난 기능을 소화하기 위해 메뉴 안에서 또 메뉴, 다시 그 안에 메뉴 등등 하위 메뉴로의 접근성이 나빠졌다. 기능 확대가 이유이니 이해가 필요하다. 부가 기능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는데 무선 기능은 안 된다. 국산 소형 SUV조차 이 기능을 넣기 시작했으니 하루빨리 도입해야 하겠다. 무선과 유선, 보기에도 그렇지만 편의성에서 차이가 난다. 이제 달려보자. G80에는 세 가지 엔진이 쓰이는데